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정은입니다. 여기도 사천에도 날씨가 좀 많이 비온 뒤에 많이 추워서, 이렇게 좀 일부를 드리고, 이런 아이들은, 노지활동 되는 아이들은 이제 현재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영하로는 아직 안 내려갑니다. 남부도. 영하로는 안 내려갔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추우니까, 영하로 내려갔을 때, 영하 1도, 2도까지는 제가 키워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죽진 않아도 꽃이 안 피고 멈춰집니다, 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화들은 여기 다 이렇게 있고, 요것도 있고, 유리호버섯도 여기 있고, 유리호버섯 요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전부 국화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도 요렇게. 바닥에도 이런 아이들은 다좀 현재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 풍노초들도 안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노지 월동 남부는 됩니다. 담배초도 아직 이렇게 노지 있습니다. 제라늄을 안에다 드려야 됩니까 하시는데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제라늄은 겨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름을 싫어하고, 자, 이런 아이들도 요거는 구피아 이렇게 다 있고, 여기다가 밑에 얼마나 바람이 분지 화분도 깨지고 난리 났어요. 요 밑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요렇게 놓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요렇게 임파첸수 종류 유매도 요렇게 있고, 남부는 아직까지 영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면 다 드려야 되지만 아직 영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호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호야가 이래 있으니 다른 아이들은 뭐 웬만하면 다 괜찮죠? 데모루 종류도 밖에 있고 해피블루도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타피아도 밖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마타피아. 요 아이도 아직 있습니다. 청사초롱도 아직 우리 남부는 얼음이 얼어야 드려야 됩니다. 너무 빨리 들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이러고 있고,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밖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가자니아는 워낙에 노지 활동이 제주도 다 되죠. 남부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대가 싹 없어지고 요 밑에서 쇠뿌리가 나옵니다. 요 밑에서 쇠뿌리가 요 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지 활동은 되기는 됩니다. 요렇게 무늬만병초 구독자님께서 주시는 거 꽃이 이렇게 핍니다. 제가 10배 이렇게 번식됐다 했죠. 너무 큰 대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늬만병초 빨간색 너무 꽃이 예쁘게 피는데 엄청 많이 번식이 됐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제라늄 종류 다 아직까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라늄 종류들 아유 꽃을 얼마나 많이 피워주는지 이게 대보세요. 대가 전부 대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정말 꽃이 이쁘게 많이 피었죠. 아직까지 여기 저는 이렇게 놓고 있는데, 데리고 싶어도 하우스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우스가. 이제 물이 추우니까 물이 이렇게 듭니다. 잎이 이렇게 물이 듭니다. 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하나도 안 드리고 있는데, 여기 하우스를 지어야 안에 들어갈 거는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목요일날 저번 주 목요일날 우리 하우스를 여기 짓기로 했는데 아이고 그 사장님이 남해 다녀오시다가 하우스 짓고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이제 내일이나 퇴원하시는데 오늘 퇴원하신다 화요일 퇴원하신다 했는데 아 그럼 이제 목요일날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일 또 남부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땅이 여기 찌려서 푹푹 들어가는데
아, 걱정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래서 못 드리고 있고, 마침 영하권으로 안 내려가니까 다행인데, 자, 여기다 이렇게 찌를 겁니다. 여기서 제가 요 다니는 우리 길이고, 여기는 요렇게 길인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올 건데요. 저기까지 제법 넓습니다. 저렇게 다 이제 갈 겁니다. 저기까지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닦아놨는데, 아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들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아유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향기 제비꽃이라고 하는데 친구가 줬으면 이거 보세요. 꽃을 쉼없이 피워줍니다. 이렇게 쉼없이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줍니다. 아이고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한번 피고 이래 합니다. 이게 남산 제비꽃도 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요건 또 지고 있고 여기 또 올라오더라고 꽃대가 이렇게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노지 월동이 너무 잘 돼서 이대로 둬도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일좀 조금 정말 약한 것들은 그래도 세면장에다가 넣었는데 이 홍정우 이거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넣을 데가 없어서 현재 이것도 추위에 약한데 영하로는 안 내려가면 괜찮아요. 꽃대 이렇게 올리다가 꽃대 멈춰 있을 거예요. 이파리 보세요. 새파랗습니다. 이렇게 좀 현재 이렇게 있고 이 아이들은 다 노지 월동되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이제 다행이고 저렇게 다 노지 월동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노지 월동은 되는 아이들이고. 여기다가 빡빡하게 현재 이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위로부터 이쪽으로부터 빨리 이 하우스가 설치가 돼야 저 위에도 저렇게 들어가 있고 위에도 저렇게 들어가 있고 저 요렇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몇 년을 여기다가 키웠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임시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딱 빡빡합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는 대물을 밖에 있는 안에 있고, 요거는 이제 안에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빨리 꽃을 봅니다. 이렇게 넣어놔면. 이런 아이들이 저 하우스 짓는다고 뽑아서 전부 화분에 옮겨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더 복잡해요. 하우스를 지으면은 그 안에다 넣을 텐데, 이런 연산홍들로 전부 안에다가 팠어. 여기 이어놓으니까.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자, 요렇게. 여기 바람이 넘어가서 완전 빡살 났습니다. 이렇게. 마타피아. 이거 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쎘는지. 완전히 태풍보다 더 셉니다. 바람이.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고. 저기 보면, 여기 보세요. 오늘 비 오고 해서 비도 먹고 하라고 바깥에 내놨더니 저거는 안 내놓고 저거는 딱 그대로 있어 놓으니까 저렇게 딱 돼가 있죠. 여기 밖에 내놨습니다. 이 아이들, 시클라멘 세 개를, 밖에 내놨더니 요 모양이 돼 있습니다. 요렇게. 완전히 썰어졌습니다. 밖에, 아직까지,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내놓으면 안 되는데, 내주긋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세상에. 그래도 괜찮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싹 씁니다. 이렇게. 이제 요렇게 다 이것들은 원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고 이것들은 요렇게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고 여기가 복잡해서 넘칩니다 넘칩니다 이렇게 아유 저것 좀 보세요 물이 완전히 빨갛게 들었습니다 엔젤 칼랑코에 저렇게 빡빡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부도 얼음은 얼지 않지만은 꽃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그에 넣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아이들 임시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연약한 아이들 선인장 종류도 있고 요런 아이들 다 넣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